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선 학교 측이 머리 모양을 지나치게 규제한다며 학생 천여 명이 수업을 거부하며 침묵 농성을 벌였습니다. 울산의 옥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울산 모 고등학교 1학년 천여 명이 오후 수업을 거부하고 운동장에 모여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두발 자율화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학교에서는 두발 길이와 형태 등을 너무 제한하려 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두발 검사예요. 그건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이 학생들은 머리를 묶으면 보기에도 단정한데 학교 측이 머리를 묶지 못하게 학지까지 변경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들이 마치 연예인처럼 무술을 바르고 염색까지 하는 바람에 통제가 불가능해 금열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풀었을 경우에 너무 머리가 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지휘 자율성에 맡기니까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러나 학생들은 개성을 살리겠다는 것뿐인데 학교 측이 감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매일 2시간씩 침묵 시위를 계속 벌릴 것이라고 밝혀 학교 측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옥민석입니다.